기회다. 김현정. 어떻게 된 거야? 발자하면서 숫자 확인도 제대로 안 했어? 죄송합니다. 제가 다시 보고 업체에 연락을... 아니, 일단 먼저 업체에 연락을 해보... 아, 대체 뭐라는 거야? 말 또박또박하게 안 해? 김현정 씨는 말하는 법도 못 배웠어? 진상한테, 백진상한테 당해서 퇴사했던 애로 유명하는데 어, 나야. 뭐, 야근해? 아유, 아무튼 이놈의 회사들 아주 직원들 피를 다 빨아먹는구만. 저기, 그쪽 파견업체 통해서 뽑았던 김현정 씨라고 있잖아. 아니, 왜 그... 우리 마케팅팀에 있다가 퇴사했던. 그래. 걔, 그쪽 통해서 다른 데 갔나? 회사 다녀? 아, 걔. MW 나와서 조그만 회사 들어갔다가 적응 못하고 바로 나갔어. 거기 인사 담당자한테 나까지 깨졌잖아. 근데 뭐? 무슨 사고를 당했다는 말이 있던데. 사고? 말씀하십시오. 우리 준호를 잘 좀 살펴줘. 저에게 왜 그런 말씀을? 저 녀석이 유일하게 마음 붙인 것이 마케팅팀이야. 내가 가고 나면 부탁할 것도 없고 준호한테 가족이라고는 나뿐이거든. 강인한 사장이 있지 않습니까? 그거 아나? 가족이란 게 한 번 등 돌리면 원수보다도 못하다는 거. 서로의 치부를 너무 잘 아는 사이니까. 다 내가 자초한 일이지만 과거는 바꿀 수가 없어. 그래서 현재라도 바로잡고 싶은 거. 무슨 말인지 알겠나? 그게 어떤 마음인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. 역시 마음에 들어. 아이고, 난 일어서야겠다. 아, 왜 벌써요? 식사하셔야지. 됐어. 나 상무나 가드니까 우리 천천히 담소 남. 그래. 가시. 그래, 우리도 이만. 팀장님. 이왕 이렇게 된 거 둘이 한잔하죠.